흰머리, 짧은 치마, 아름다운 여자, 뷰티풀 워먼. 저는 아름다운 여자를 좋아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은 같다 플러스 음식인데, 같은 음식 means Same. same food. 혹시 맛있는 음식, delicious food, 맛있는 음식이에요? 예쁜 여자가 혼자 얼른 왔어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음식 냄새가 참 좋아요. 저도 저 음식을 먹고 싶어요. 냄새는 뭐예요? Smell. 네. 예쁜 여자가 이쪽을 봐요. 이쪽 하면 this way, 뭐 this side 이쪽을 봐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I want to know. 예쁜 여자가 저를 계속 continue 저를 쳐다봐요. Look. 혹시 저를 좋아해요? 저 음식 이름이 뭐예요? 네, 김상우예요. 아, 이 음식 이름이 김상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음식 이름은 비빔밥이에요. 이거는 남자가 그 오해를 했어요. 오해가 뭐죠? 오해? 오해하지 마세요. misunderstood, misunderstanding이죠. 오해. 여자가 계속 봤어요. 그래서 남자가 오해를 했는데 여자는 음식을 봤죠. Next 페이지 보면 여기에는 이제 choose the man thought 남자의 생각을 choose 고르세요. Please choose 남자 생각. 유명한 식당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남자가 생각했어요? 유명한 식당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여자요. 여자 생각이에요. 남자친구가 없어요? 네. 네, 맞아요. 저 음식 이름을 알고 싶어요. 아니요. 여자예요. 아니요.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네.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아니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네. 네, 남자가 생각했죠. 저를 좋아해요. 식당에서 남자가 무슨 음식을 먹었어요? 비빔밥을 먹었어요. 비빔밥을 먹었어요. 남자는 이리나 씨를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름다워 여자예요. 아름다운 여자예요. 선생님, 네? 질문가 있어요. When do we use 아름다워? When we use 예뻐? 아, 예쁜 여자, 아름다운 여자예요.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름다워요 하면 뷰티풀이고, 예쁜 여자 하면 Pretty 좀, 똑같대? 아니요? 보통 어린 사람, young woman, 어린 사람한테는 예뻐요 하고, 아름다워요 하면 이거는 좀, 뭐랄까, 나이가 좀 있는 사람? 많은 사람한테 보통 해요. 그래서 그뭐 나이가 영 티네이저한테 아름다워요 이렇게 얘기는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보통. 정확하진 않은데 나이 기적들이 보통 뭐열뭐아 until 티네이저까지 19살까지는 예뻐요 하고, 그건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좀 아름다워요. 뷰티풀 있죠, 뷰티풀. 아름다워요. 좀 어린 사람들은 예뻐요. 예쁜 여자예요. 정확하게 몇 살까지 이렇게는 안 해도. 보통 나이가 어린 사람은 영 하면 예뻐요. 나이가 좀 올드 하면 아름다워요라고 해요. 아줌마한테 아줌마 예뻐요 이렇게 안 하죠. 아름다운 여자, 예쁜 여자. 이리나 씨는 왜그 음식을 먹고 싶었어요? 냄새가 좋아서. 아, 냄새가 좋아서, 구스맨 냄새가 좋아서 먹고 싶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음식 먹고. 같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똑같은 하면 이거는 이제 그뭐 exactly same, 100% same, 이제 똑같은이라고
같은 음식을 먹어요. 냄새가 좋아요. 이리나 씨는 남자의 음식을 쳐다봤어요. 남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혹시? 착각했어요. 아, 착각했어요. 혹시 저를 좋아하세요? 좋아해요? 혹시 저를 좋아해요? 이리나 씨는 무엇을 물어봤어요? 음식 이름 음식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 음식 이름. 아,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요는 에스. 이리나 씨는 음식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And 여기 보면은 다는 listen and repeat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1번. 뭐 드시겠어요? repeat. 뭐 뭐? 드시겠어요? 아,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뭐 드시겠어요? 하면 뭐 드릴까요? 하고 갔죠. 뭐 드릴까요? 드시겠어요? 이게 뭐 apply? What you want to eat? What would you like to eat? 뭐 드시겠어요? 이게 드시다 means 이게 먹다, 폴라이시 드시다, 먹다, 마시다, 폴라이시 드시다. 그래서 커피숍에서도 뭐 드시겠어요? 식당에서도 뭐 드시겠어요? 커피 주세요. 비빔밥 주세요. And 2번. 2번.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태호 씨, repeat. Number 2. 사람들이 사람 이 모두 모두 같은 같은 음식을 식이었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같은 음식을 먹어요. Good. Same food. One more listen.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사람들이 all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사람들이 eat same food. And 라는 서머리. 한씨 한번 읽어볼까요? 한 남자가 한 남자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나 씨도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생각했습니다.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머리 길고 머리가 길어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왜? 머리가 길어요 해도 되고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long and 하면 and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보통. And 이리나 씨는 이리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같은 음식을 먹어요. Delicious.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리나 씨는 남자한테 음식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비빔밥이에요. 또한 남자가 혼자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리나 씨도 혼자 얼른 식당에 갔습니다. 그 남자는 thought 생각했습니다. 와, 아름다운 여자예요. 머리가 길어요.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또 괜찮고. 와, 머리가 길고 짧은 치마를 입었어요. 이리나 씨는 생각했습니다. 모두 all together 같은 음식을 먹어요. 혹시 맛있는 음식이에요? Delicious food? 그래서 이리나 씨는 남자한테 음식 이름을 ask 물어봤습니다. 남자는 answer 대답했습니다. 이 음식 이름이 비빔밥이에요. 여기 보면 같다, 같아요.
같아요. 같은 음식. 같다는 same 같아요. And different 하면 different 하면 다르다. 같다, 다르다. present tense 달라요. different food 다른 음식. 다른 음식, 다른 사람, other person. 또 같아요, 아니요, 달라요. 다르다, 달라요. 다른 음식. 또 같은 옷, 다른 옷,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그런데 똑같아요 하면은 이거는 퍼펙트. 똑같아요. 100% 똑같아요. 똑같은 음식. And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레귤러 물어봤어요. 이게 다 이레귤러인데. 아, 이레귤러. 다 이레귤러가 두 개 있었죠. 듣다, 들어요. And walking. 걷다. 걸어요. 저는 걸어요, 들어요. 그리고 사실 이제 last one, number three, last는 아닌데, number three가 묻다. 묻다는 ask. 묻다 present tense? 물어요. 아, 물어요. 묻다, 물어요. The new one. 또 들어요, listen, 걸어요, walking, 물어요, ask. 물어봤어요. 물어봤습니다. 물어보세요. Try to ask. 묻다. 물어요. And listening. 미나 씨가 무엇을 샀어요? 미나 씨가 백화점. 백화점이 뭐죠? 아,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백화점 or 쇼핑몰이라고도 하고. 백화점에 왔어요. 근데 여기는 wallet. wallet은 뭐예요? wallet? 지갑. 여기는 지갑 샵이죠. And dress shoes? 신발. dress shoes는 신발 안 하고 구두라고 해요. 구두. 이거 보면 구두죠. high heel, leather shoes, 구두. 신발은 just every shoes. 헐 신발, 신발은 구두, 운동화, 슬리퍼, 토탈 신발. And head cap? 모자. 모자, pants? 바지. 바지. 쇼핑몰에서 지갑, 구두, 모자, 바지를 봐요. 미나 씨가. 그런데 미나 씨는 OX예요. 미나 씨는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Want to buy 큰 지갑. Big wallet. Number two, 미나 씨는 모자를 샀어요. 미나 씨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어요, means?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means like in my mind, in my heart. 그런데 meaning은 like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I don't like. Feeling good. No.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I don't like, dislike, don't like. 마음에 안 들어요. And 긴 So anyway,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긴 바지는 5만 원이에요. 미나 씨는 바지를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이? Cash. 현금. 현금은 cash. cash가 현금이고 카드는 뭐, 카드라고. So listen and check OX. OX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2과 듣고 말하기. 모자 좀 보여주세요.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지갑 좀 보여주세요. 이 지갑 어때요? 좀 작은 지갑은 없어요? 그럼 이거 어때요?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진짜 이쁜 거 야, 많다. 야, 모자 찾으세요? 네. 예쁜 모자가 많아요. 한번 써보세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야, 저것도 정말 이쁜데? 여기요. 이 짧은 바지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긴 바지는 50,000원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이거 주세요. 현금으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 하실 거예요? 카드로요. 사인하세요. 여기 있습니다.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또 오세요. 안녕히 계세요. 미나 씨는 큰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맞아요? 아니요. 지갑? 아니요. 작은 지갑? 네. 지갑 좀 보여주세요. 이 지갑 어때요? 좀 작은 지갑은 없어요? 작은 지갑 그럼 이거 어때요? 너무 커요.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진짜 이쁜 거 많아. I'll come back later.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서 작은 지갑 좀 보여주세요. 너무 커요. 큰 지갑은. 미나 씨는 모자를 샀어요? 아니요. 아니요. 왜 안 샀어요? 비싸서. 책이.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맞죠?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쁜 모자가 많아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없어요. 그래요? 색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아들 컬러, 다른 색은 없어요. 미나 씨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짧은 바지? 아니요. 몰라요? 긴 바지? 여기 안 나요. 아, 저것도 정말 이쁜데? 사람 비싼 거 아니야? 여기요. 이 짧은 바지 얼마예요? 38,000원이에요. 긴 바지는 얼마예요? 긴 바지는 50,000원이에요. 한번 입어보세요. 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짧은 바지가 마음에 들었어요? 얘기 안 했어요. 아니요. 긴 바지가 마음에 들어요. 긴 바지는 50,000원이에요? 네. 네, 50,000원이에요. 미나 씨는 바지를 현금으로 샀어요? 아니요. 아니요. 뭐로 샀어요? 카드로 샀어요. 카드로 샀어요. 이 로 하면은 way, tool, method죠. 카드로 샀어요. 미나 씨는 어느 가게에 갔어요? 지갑하고. 모자. 모자, 응? 바지. 바지, 바지에 갔어요. 어떤 지갑을 사고 싶었어요? 작은 지갑을 작은 사고 싶었어요. 사고 싶었어요. 왜 모자를 사지 않았어요?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응? 들지 않아요, 안 들어요. 바지가 얼마예요? 짧은 바지는 얼마예요?
3만 8천 원. 그 3만 8천 원. 긴 바지는? 5만 원. 5만 원. 예. 미나 씨는 무엇을 샀어요? 긴 바지. 긴 바지를 샀어요. 그 and 여기는 fill in the blank 한번 들어보세요. 듣고 써보세요. Right. 잘 듣고 빈칸을 채우세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이 모자는 얼마예요? 15,000원이에요. 한번 써보세요. 써보세요. Try to wear. 써보세요. And? 다른 색은 없어요? Other color.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 to wear. 모자 안경은 쓰다죠. 쓰다 써요 써보세요. And 옷 바지 티셔츠는 왜? 옷을 입어요. 입어요. 입다 입어요. 입어보세요. 신발 양말 삭스 구두 스타킹은 신다. 신다. 신어요. 신어보세요. 이 모자는 쓰다. 써요. 써보세요. 모자 한번 써보세요. Try one. 다른 색은 없어요. 네, 없어요. And 라도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하세요. 잘 듣고 따라하세요. 잘 들어요 하면 listen carefully, listen well, listen carefully and repeat 따라하세요. 따라하다는 follow. listen and meaning은 listen and repeat 잘 듣고 따라하세요. 1번 다음에 다시 올게요. 피아 repeat 피아씨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So next time 다음에 I will come back late again 다음에 다시 올게요. 2번 여기요. 이 바지 얼마예요? 태호 여기요. 이 바지 얼마예요? 그 excuse me 여기요. 여기요. 이 바지 얼마예요? 여기요. How much this pants? 이 바지 얼마예요? And 마는 여기에 mistake가 세 개 있어요. Three mistake. Please find mistake. 1, 2, 3를 한번 찾아보세요.
미스테이크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찾았어요? 넘버 원? 아, 큰 지갑. 지갑이죠? 큰 지갑. 큰 지갑. 영. 큰 지갑. 캔디 투? 작은 지갑. 앤 넘버 투? 짧은 바지를 샀어요. 짧은 바지를 샀어요. 아니고 긴 바지를 샀어요. 앤 넘버 쓰리? 현금으로 샀어요. 현금으로 샀어요. 아니고 뭐로 샀어요? 카드로. 카드로 샀어요. 오케이. So finish. Active Korean 2. 다 끝났네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And next step 이제 서강. 예, 서강 한국어.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from next week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바꿀 거예요.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30분 early 일찍 시작을 해요. From next week. 괜찮아요? 10시 30분? 저는 괜찮아요. 태우 씨 괜찮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피아 씨 괜찮아요? 10시 30분?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10시 30분 하고 서강 한국어 2A. 혹시 2A 그 뭐 책 뭐 프린터 준비했어요? 네, 어려워요.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조금. 왜냐하면 액티브 코리안이 너무 쉬워요. 액티브 코리안이 너무 쉬워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부터 어강 2A를 하겠습니다. 유닛 1은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May I have your name?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하면 이거는 뭐 뭐예요? 하고 갔죠. 뭐예요? 그런데 더 more polite. 어떻게 되세요? 특히 개인정보. 개인정보 means?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 information. Private information은 항상 어떻게 되세요? 하는 게 더 좋아요.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예요? 보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How old 하면? 나이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가 더 좋아요. 처음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하면 안 돼요. 몇 살이에요도 how old인데 몇 살이에요? 이거는 보통 뭐 children,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기에 지금 이 사람이 없어요 할 때 저 사람 몇 살이에요는 괜찮아요. 저 사람 몇 살이에요는 괜찮은데 그 사람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하면 안 되고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개인 정보는 다 어떻게 되세요예요. 신발 가게에 가면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옷 가게에 가면 옷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이메일 주소, 이메일 어드레스가 어떻게 되세요? 항상 어떻게 되세요? 라고 하면 더 more polite. 또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 이제 이 서강 2A를 보면 뭐 그래머 존댓말이 넘버 원이에요. 존댓말. 넘버 2는 드릴게요. 하고 한글 컨서넌트 네임 자음 이름 기억 니은 디귿 컨서넌트 이름이 있어요. and 아니에요. 그러면 and 컨버세이션 대화 1 대화 2 대화 3 컨버세이션이 많이 그리고 리딩 이 책은 이제 리딩 리스닝이 많이 있어요. 리딩 안녕하세요. 저는 앤디예요. 리딩 앤 문제 그리고 또 리스닝 언제 한국에 오셨어요? 여기는 영어가 없죠. 노 잉글리시 다 한국어예요. 그래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보면 31페이지에 텍스트북 31페이지 여기에 이제 그래머 문법하고 보케뷸러리 단어가 같이 있어요. 31페이지. 그래서 항상 이 그래머하고 보케뷸러리를 체크한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래머부터 다시 스터디를 할 거예요. 그래머를 보면 그래머 넘버 원은 존댓말이에요. 존댓말. 존댓말이 뭐예요? 존댓말? Analytic form, polite form, analytic form. 이게 마지막 존댓말이에요. 우리 존댓말 많이 배웠죠. Last one 존댓말. 존댓말은 noun plus 이세요. 이분은 아버지세요,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의사세요. Adjective verb plus 으세요. 집에 가세요. Past tense. 쉬었어요. Past tense. 오늘 뭐 하셨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new one은 으실 거예요. 해서 future tense. 이게 이제 존댓말 마지막 존댓말 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인 씨는 오늘 뭐 하실 거예요? Today. Shopping. When I answer, I also need to use. So 을 거예요 하죠. 뭐 하실 거예요. 드라마 I will watch 볼 거예요. Because you cannot polite. So, 쇼핑 할 거예요. 아, 쇼핑 할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쇼핑 할 거예요. 피아 씨는 tomorrow 내일 뭐 하실 거예요? 피아? 내일. 네. 쇼핑. 쇼핑 공부? 네, 쇼핑할 거예요. 쇼핑할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핸드폰. 핸드폰? 핸드폰 살 거예요. 또 으실 거예요? 하면 answer는 을 거예요. 아주 I will 쓸 거예요. 쓸 거예요. 그리고 넘버 3는 newer, change to newer. 또 자다, polite, 주무시다, 주무실 거예요. 태호 씨 오늘 몇 시에 what time 주무실 거예요? 몇 시에 will you sleep 주무실 거예요? 12시? 12시에 I will sleep? 주문 거예요. 잘 거예요. 잘 거예요. You cannot polite. 12시에 잘 거예요. 드라마, 뭐 하실 거예요? 드라마 볼 거예요? 쇼핑할 거예요? 뭐 사실 거예요? 핸드폰 살 거예요? 몇 시에 주무실 거예요? 12시에 잘 거예요. 먹다, 마시다 하면 드시다. 하인 씨 점심, 런치 뭐 드실 거예요? 소고기 먹을 거예요. 아, 먹을 거예요. 그 뭐 있다, stay 하면 계시다. stay, 계시다. 한국에 얼마 동안 how long 계실 거예요? Are you going to stay 1년 있을 거예요? I will stay 1 year. 그래서 존댓말 여기는 이제 future tense, new one, future tense 하면 이제 존댓말 finish 이제 없어요, no more 존댓말. And 그러면 number 2는 드릴게요. 드릴게요. 주세요 있어요. 주세요. 주세요 하면 meaning은 please do it.
도미 해주세요. 여보세요. 피아 씨 좀 바꿔 주세요. Please change. 바꿔 주세요. 오빠 커피 다 주세요. 엄마 김치찌개 만들어 주세요. Please make. 창문 좀 오픈. Please open the window.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주세요. Please do it. 그리고 이제 answer는 아, 드릴게요. 있는데 드릴게요 means I will do it for you. 아, 드릴게요. 또 바꿔주세요. 네, 바꿔. 드릴게요. 사주세요. 사 드릴게요. I'll buy for you.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드릴게요. 열어 주세요. 네. 드릴게요. 열어 드릴게요. 연락처 means contact information. 예, 연락처. 연락처 좀 가르쳐 주세요. Please tell me. 네, 전화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머 넘버 2는 아, 드릴게요. I will do it for you. 네, 마지막 넘버 3는 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지읒이 아니에요. 지읒이에요. 아니에요 means it's not. Not 아니에요. 캐주얼 랭귀지 하면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야. 그래서 이거 this one 커피예요? 아니요 하면 no. 아니요. 커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It's not coffee. 아니에요. 오늘 일요일이에요? 아니요. 일요일이에요? 아니요.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토요일이에요. 아니에요는 it's not. 일요일이 아니에요. 저는 학생이 아니에요. 회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 그래머는 존댓말 퓨처 텐스이실 거예요. 넘버 2는 드릴게요. I will do it for you. 넘버 3는 아니에요. 치읓이 아니에요. 지읒이에요. It's not 치읓, it's 지읒. 보케블러리를 보면 다니다. 아니다. present tense. 다녀요. 다녀요. 다니다 means go and back이죠. go and back, go and back. 그래서 회사 뭐 work for company 하면 회사에 다녀요. attend school 학교에 다녀요. 저는 학교에 다녀요. 회사에 다녀요. 알리다. 알리다는 inform이 알리다고. 알리다. 알리다 present은 알려요. 알려요. 그래서 알려주세요. Please. Please. 이건 이제 let me know. Let me know. 알려주세요.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름 알려주세요. 알려드릴게요 하면 let you know. Let you know. 알려드릴게요. I'll do it. 알리다 inform. And 연락처. Writing은 연락처인데 pronunciation은 연락처예요. 연락처. 연락처.
한라산. What is it? 제주도에 있는 마운틴. 한라산. 한라산이라고 하죠. 한라산. 한라산인데 프랑스에서는 한라산.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means contact information. 이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Like 전화번호, ID, email address, everything 연락처. Usually 보통은 전화번호, 전화번호. 연락처 가르쳐 주세요. 네,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연락처.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means? 이메일 어드레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What's your name? 이름 어떻게 되세요? 아까 했죠. 그 개인 정보. 개인 정보는 항상 어떻게 되세요? 하면 More polite.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한 씨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왔어요. 어느 나라 하면 which country? 어느 나라? Which country?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보통 어디에서 오셨어요? 해도 괜찮아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에서 오셨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다 말레이시아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했는데 어디에서 오셨어요 하면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하면 이상하죠. 다 everyone 말레이시아. 그때는 뭐 시티. 페락에서 왔어요. 피넹에서 왔어요. 조호에서 왔어요. 헤일에서 왔어요 하고 표현했어요. 근데 foreigner 외국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왔어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하면 이건 저 컨트리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왔어요. and 잠깐만요 하면 just a moment. Wait. 잠깐만요. 잠깐만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는 언제 해요? 언제? 처음 만났을 때. 아, 처음 만났을 때. 항상 first time이죠. First time. 처음 만날 때 해요. 처음 만날 때. 처음 뵙겠습니다. Meaning은 뭐 how do you do? Or nice meet you. 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근데 처음 만날 때. Long time 하면 오랜만인데 오랜만. 오랜만에 만날 때는 long time no see. How to say? 오랜만. 오랜만요. 아,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에요. 하면 long time no see.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하고 처음 만나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 뵙다가 있는데 뵙다는 뭐 만나다 하고 same. 뵙다 만나다.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배우는데 이거는 humble form이라고요. humble form. humble.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만나요.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 무슨 일 하세요? 피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피아? 저는? 무슨 일 하세요? 학생, right? 아, 네. 저는 학생이에요. 무슨 일 하세요는 이거는 직업이 뭐예요? 하고 same. What do you do for living? 직업이 뭐예요? 저는 학생이에요. 한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월산조
QS이에요. 응? 뭐라고요? QS. 아, 한 비비스웨이요. 또 뭐 회사원? 아, 회사원이에요. 어, 회사원이에요. 오케이. 무슨 일 하세요? 어, 회사원이에요. 학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다니다, 다녀요. 또 보통 무슨 일 하세요? 직업이 뭐예요? 하면 회사원이에요. Or 회사에 다녀요. 다녀요. 회사에 다녀요. 회사에서 일해요. 괜찮아요. 회사에서 일해요. 다니다, 다녀요. 알리다, 알려주세요. Let me know. 알려드릴게요. Let you know. 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무슨 일 하세요? 저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vocabulary 다 체크하고 and then grammar number 1, 2, 3 and then 말 아어 드릴게요. 아니에요. 그리고 수업은 10시 30분부터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땡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나이스 위켄드. 네.